이 어떻게 알았지? 뭐 뭐? 뭐야? 내가 이거 이거 내 옛날에 하도 저거 많이 들어가지고 꼼수 많이 들어가지고 뭐 뭐 뭐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아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자현재 가뭄이죠. 아, 몇십 년 만에 가뭄인지 모를. 게다가 그렇죠. 질병의 유행. 그리고 부패와 비리까지. 이것은 절대 세기 말인가요? 조선 말이 아닙니다. 조선 말 아니고 멸망 징조 네, 아닌가요? 그 한 국가가 멸망할 때나 나올 법한 이런 현상들을 겪고 있는. 왜 어릴 때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호환 마마 전쟁. 그거 화면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감히 예상하면서 그런 안정된 마음으로 슈퍼스타 K 16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 방금 오프닝 멘트 앞에 생각했던 건 네. 요새 제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연재해와 질병의 확산과 그래 이거 세기 말이잖아. 멸망징조 아니야. 아 참, 아 가뭄도 이게 지금 메르스에 묻혀서 그렇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답니다. 심각하죠 진짜. 정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저 이제 장마가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 장마도 막 가끔 보면은 비 얼마 안 뿌리고 작년 장마였나요? 되게... 마른 장마 이래가지고 네, 그냥 막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이게 비가 막 한 번에 많이 하루 딱 오고 이러면은 그 해갈에 별로 도움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치. 좀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 4대강 경비로 인해 이제 홍수와 가뭄 걱정은 없어진 거 아니었나요? 제가 100% 예상하건데 네. 그분께서는 4대강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는 주인 되시는 4대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 매우 높죠. 아 뒷골이야. 이명박 장로님께서 장로님 새벽 기도라도 좀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가뭄 해갈에 네. 좀 동사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 방송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시 반에 네. 친한 그 동생 남자애인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네. 알고 봤더니 제가 저녁 때 핸드폰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했어?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제 잠결에 받았거든요. 그래 막 이러고 이제 갑자기 그 친구가 형 방송 잘 듣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확 달아났죠. 그치. 아우 민망하다. 이러면서 그 정도 되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 좀 걸리는데. 아 그럼 그래서 30분 동안 뒤척였어. 아 이렇게 많이 듣고 있고. 이 글을 듣고 있는 아 이 글이 아니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K군. 본인은 알겠죠. 고맙고요. K군 굉장히 잘 생겼어. 아 정말요. 내가 한번 이 친구도 지금 그 IT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모실 생각입니다. 침샘에 침이 확 고이는데요. 네. 이 친구는 30살에 굉장히 이 친구도 목소리가 좋아. 아~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다 목소리가 좋네. 들어와. 네, 그렇게 잠시 격다리로 샜었고 네. 생각난 김에 바로 자기소개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타 K 진행을 맡고 있는 딴지일보 홀짝 기자, 물건 파는 사람이고요. 네. 개그맨. 진행자. 예, 요새 좀 더 보니까 또 뭐. 네. 아, 예. 저는 보조를 맡고 있는. 에이, 보조입니다. 네, 지금 팬심의 50%를 맡고 있는. 네, 저는 로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지니어 박세롬입니다. 네. 네, 팬층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두 분께서 소개해 주셨고. 아, 제가 감히 갑자기 아까 자기소개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딴지 인터뷰 이제 유경재 편 이제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방송별 딴지 인터뷰 방송별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저를 저쪽 방송에서 물건 파는 사람으로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 아니 근데 맞잖아. 알긴 안 해. 영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뭔지는 그렇죠. 아는 사람인 거야. 저쪽 방송에 물건 파는 사람.
저는 지금 이쪽 방송에 와 있죠. 아, 그렇죠. 딴지 인어뷰에선 제가 저쪽 방송이지만 슈퍼에서 지금 이쪽 방송에서. 딴지 인어뷰가 저쪽 방송인가요? 아, 그러니까 딴지 인어뷰 애청자시다 보니까 이 딴지 인어뷰가 아닌 저쪽 다른 방송. 아~ 저쪽 방송.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넓게 보면 다 같은 쪽에 있다. 아, 그럼요. 네, 딴지 라디오 소속이기 때문에. 아,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아, 근데 뭐 저는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재밌었어요. 물건 파는 물건 사람. 파는 사람. 저는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고 물건도 파는 사람이고 네. 네, 기사도 쓰는 사람이고. 절대 뭐 마음의 상처 입지 않았으니까요. 네, 진행하는 사람이고 개그맨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네. 오프닝 겸 지난 방송의 자화자찬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의 원동력. 예. 네. 일단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네. 예. 또 우리 로프티님 네. 네, 반가워요. 14회와 15회 청취후기 남겨주셨는데 14회 함하자, 신체 변화, 어묵, 잘 싸요, 홀딱, 할짝 등의 색드립이 좋았다고. 네. 그리고 15회 카센터 갱 일부 때문에 수많은 개인 카센터들이 피해를 받아 안타깝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 네. 네. 아, 로프티님과 미라클 양님께 제가 보냈습니다. 아, 네, 봤어요. 네, 네, 네. 그 보내드렸나요? 글을 올려서 그 검증단에 강제 가입을 시켰고요. 아, 로보트님은 그간에 네. 어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분이 막연히 여성 청취자인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남성분이시더군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마자 뭐 이거 다 좋다고. 네네네. 색드립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로보트님 저는 뭐 남녀 성별과 관계 없이 네. 저를 언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모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다달팽이님께서 네.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지라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아 본인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래서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8-9회에 등장한 신발 가게 그 정품 가게만 네네네. 파는 네. 아 요거 잠시 간략하게 일단 그 신발 가게 소식부터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제가 그 김종길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3명 중 한 명이 잡혔답니다. 아... 네, 이제 앞으로 속속 검거가 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한 명 잡혔으면 뭐 다 친구들일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는 뭐 오픈해도 되겠죠. 그 가게 이름 구플레이어는 네네. 지금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아, 잘 됐네요. 네. 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정리되면 또 기자님 네.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예. 네. 네, 안 나오실라나? 아니, 그냥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주말 예. 이 게스트하우스 예. 이용하는데 코골이가 심하다. 이거 정말 스트레스가 코골이를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 엄청 스트레스. 특히나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 군대에서 대박이고요. 저는 코골이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그걸로는 스트레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혼나는 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군대에서는 별로 없었고 근데 이 코골이 스스로 많이 골아서 게스트하우스를 못 이용한다는 건 좀 되게 안타깝네요. 네.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거잖아요. 자가격리. 네. 근데 이거 좀 코골이로부터 자가 격리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정도면 솔직히 근데 바다달팽이님께서 굉장히 젠틀하신 거죠. 그렇긴 하죠. 그거 네. 이제 개의치 않으신 분들도 많죠. 아, 훌륭하신 거죠. 네. 예. 피해 주지 않겠다는. 자 다음 분은 네. 닉네임 굉장히 새롭네요. 응가 도우미면은 네. 응가 도우미님이신데 변비약인가요? 네. 응가 도우미. 저 자꾸 조지킹 국장님 생각나죠. 응가 도우미는 초능력 비대다. 아, 초능력 비대지, 그치. 아, 갑자기 너무 흥분했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딴지 팟캐스트 일부가 곧 종영되거나 종영됐다. 슈스케가 네. 딴지 라디오의 근 미래이니 힘내달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아, 저희는 저희 방송이 딴지 라디오의 근 미래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뭔가. 그런 거 있죠. 가만히 구석탱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치. 땅이 감당... 이렇게 옮겨왔어. 마라톤 하고 있는데 앞에 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갑자기 1등대.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선언하건데, 네. 그렇지만 저희가 딴지 라디오의 중심이 된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항상 음지에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면 물건을 팔 거기 때문에. 물건을 팔 무슨 마약이야? 네, 그렇고요. 누구시길래님? 이제 노래에 이어 로라 이미지까지 남겨주셨어요. 마무리 멘트는 역시나 여신님, 성녀님. 하트로. 아, 참. 이제, 아, 저도 언급해주셨어요. 호장님 최고라고 손가락 이모티콘을.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인 건 맞아. 진짜 좋으신 분들. 좋으신 분들인 건 알겠는데 지금 다 패턴이 요새는 이래. 아, 로라님 최고예요. 뭐 성녀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가기 좀 미안하니까. 아, 너무 좋아요.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아, 차마 이렇게 작성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줄 써줘야지.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옷가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냥 둘러보고 마지막에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 하지만 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습니다. 이런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마치 수박을 썰고 칼에 묻은 수박. 집이 맛있어. 그거일지라도 모으면 수박 한 덩어리를 능가하게 될 수 있다. 난 이런 걸 다 모으겠다. 그 정도는 아니야. 어? 그 아니야,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런 것도 칼에 묻은 수박이라니. 가끔 칼로도 안 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부셔먹는 사람들. 그치, 그렇게. 그런 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광대 얼굴님께서 저번에 치안으로 오해받은 사연 보내주셨었는데 오해받은 사연과 조잡한 심경풀이 네 글자를 소개해 주셔서 민망 앤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설레며 기다리고 감사하게 듣겠다고 하셨어요. 이분께서도 역시나 하나하나 이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문 남성들을 끌어모는 흥행력과 통나무를 조각품으로 만드는 듯한 편집을 담당하시는 성녀 새로미님. 진짜 짱인 것 같아. 와, 미사 여구가. 그러니까 무슨 이런.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내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 명확한 해설과 다각적 인시아로 공감을 이끌어주시는 천사 로라님. 야, 이제 나는 이 칭찬도 칭찬이지만 저에 대한 표현도 이거 나는 되게 신기해.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의 상대적 외면 속에서도 홀로 남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남자들의 관점을 설명해 주시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포기하면서도 나는 이미지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두 분의 보조 MC분들을 더욱 밝혀주시는 양초 스타일의 양초 스타일. 외면 호장님. 네. 네, 저는 여기서 두 그 부분에서 반박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정치자들은 나를 상대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과 스스로의 이미지를 포기했다. 일단 포기할 이미지 별로 없죠. 이미지를 만들어야 포기를 하지. 세 분과 지금의 세 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님께서 엔지니어의 열성적인 홍보에 듣게 됐다. 박세롬이 PD의 다른 방송, 타 방송에서의 홍보. 딴지 방송에서 여성분이 과반수인 그렇지. 유일한 방송인데 이건 로라와 세롬양을 잘 받쳐주는 홀짝의 능력이 아닌가 싶다.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의자. 받침.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롤에.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참 타방송에서 저희 방송을 많이 홍보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진짜 있고 진짜 고마워요. 그것을 듣는 수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보통 전도는 이렇게 신도들이 하게 마련인데 그치. 아 우리 위대한 성녀님은 본인이 추종을 당하시면서도 얘들아 일로도 오너라 여기도 내가 있느니라 양을 치는 예수님의 거죠. 마음으로 네. 요새는 셀프 홍보 시대니까요. 자기 좋습니다. 어필 저는 이렇게 묻어가는 거 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친호님께서 로라님 시원하게 웃고 나서 웃고 난 다음에 소강 상태에서 숨을 들어 마시는 스타일이 총승자 있어요. 한번 해주시죠. 이거 말하지. 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거는 원래 저기 숨 넘어갈 때 나는 건데 홀짝 기자님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감각을 유지 발전시키다 보면 차차 차기 편집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차차차 예리하셔. 요거 예리하신데. 보고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아까 저기 우리 성녀랑 천사한테 얘기했는데 차차차기 편집장이 나올 정도의 우리 회사라면 100년 걸려 100년 회사가 없어져 있거나 아니면 제가 죽어 있거나 네. 그렇지. 참 여기서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겠지만 저는 여기서 30년을 다니더라도 뭐 이게 편집장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뭐 같다 이거 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랑 비슷하냐면 저는 아직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하게 될 일도 없겠지만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뭐 입장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보도 자료로 뭐 하지만 뭐 이런 거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맙소사. 아 그리고 진우님 글 이어서 박세로미님의 웃음소리로 인해 이 방송은 코품격 소비 방송이죠.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풀어? 저봐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따라 흉내도 못 내겠어. 저것도 연습할지도 몰라. 그냥수인님 네 이번 15회 방송 참 알찼다. 아 감사합니다. 물 흐르는 듯한 진행과 박세로미의 편집도 참 프로 방송 같다. 하지만 초기에 두서없는 방송이 약간 그립기도 하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가요? 와 이 정도야 지금? 고작 16회 왔는데 오늘 한번 보여주죠. 사실 이 정도의 평가는 저희 무한도전이나 듣는 평가거든요. 그치. 무한도전은 이제 분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래도 이제 그치. 너무 다 잘하니까 그치. 아 우리 옛날에 진짜 못했을 때가 좀 그립기도 하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저희가 그래서 그냥 수인님이 약간 약을 타신 것 같아요. 이 칭찬에 독을 바르셨어.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런 걸로 어깨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초기 방송은 두서 없었다는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우리 서먹했잖아. 아 그럼. 그럼.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도 네. 소개해드렸던 이 네. 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닉네임입니다. 네. 2년이 18년. 네, 2년이 18년. 네. 악덕한 센터보다 미용실에 어서 오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가 더 무섭다. 아, 저는 실제로 한번 따라했어요. 다른 사람의 그거를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그래서 앉아서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어, 괜찮다. 유머에서 봤거든. 그걸 따라했지. 괜찮다. 어, 헤어란 것에 관심이 많으면 이리저리 재감이 호갱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겠는데 별 관심이 없는 본인에게는 그죠? 담배에 붙은 세금 같은 존재라구나. 덧붙여 빅그린 투쓰리 샴푸 이용 후 베개에 묻어나오는 머리카락 수가 0의 수렴하였다는 놀라운 정보 공유하셨는데요. 어... 어, 이 정도 효과를 내는 샴푸가 맞죠. 저는 제가 써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완전 그 왜 앞머리 아침에 머리 감고 나와도 저녁 때 되면 그 앞머리에 기름이 껴가지고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그 항상 그런 정도로 되게 머리에 기름이 많이 끼는데 어 이걸 쓰고 나서 밤에 자면서 어 이거 내일 아침 머리 안 감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저도 네. 굉장히 피부도 지성이지만 두피도 지성이라 그 북해산 브렌트유가 나오는 그 정도 그래. 북해 유전 정도의 그 기름 생성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너 또 유전 터졌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아, 이 샴푸를 쓰고 나서는 유전을 봉인했어요. 맞아요. 네. 진짜 지성 두피이신 분들에게는 짱짱 강추. 죽은 새들 날다님 딴지마켓 메일로 비대 신청 메일 보내지 아 근데 이걸 못 봤어요 저희가. 비대 신청 메일을 보내지가 3주가 지났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이거 확인해보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남겨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총력 비대를 어디다 놨는지 찾아봐야 되지. 아, 죽은 새들 날다님께 사과 겸 위로를 드리면서 어, 죽은 새들 날다 어, 혹시나 이적 가수 이적 씨의 노래 제목을 딴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저도 이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적 그 님의 노래를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뭔 상관이야 그게. 원래 위로의 시작은 공감되거든. 저도 이적 참 좋아합니다. 거짓말은 어, 지지난 겨울에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이걸로 위로가 되지 않죠. 아 이거 제가 한번 메일도 확인해 보고요. 이거 총력 비대도 그 확인해서 네. 받기 싫다고 난리를 치셔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위로 겸 노래나 한 소절 틀어드릴게요. 큐. 네. 엄마 이름 강아지 한 마리 컴컴대며 뛰어다녔어. 넘어가시죠. 네, 팟빵 순위. 아, 팟빵 순위랜데요. 김순희님이야. 팟빵 순위가 아니고. 너무 친근하신가 봐. 팟빵 순위가 되셨어 지금. 네, 팟빵 김순희님께서 벙커 깊숙이 사진 보니까 홀짝 기자님 짱구 닮았던데 실물도 그런 거예요. 홀짝. 맞아요. 닮았어요. 네, 제가 눈썹이 좀 그래서 그래요. 예, 얼굴. 아 그리고 이 팟빵의 어떤 팟캐스트 평론가시죠. 네. 닉네임 김어준님 3주 연속으로 방송 평점을 아, 전 이분은 정말 아, 슬슬 좀 존경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재밌게 쓰시지? 뭐, 이거 진짜 총수님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맞아 형 그래. 1위 하마자 9점. 네. 숨겨놨던 매선이 형님. 아 그렇지. 현재 활동 중인 재현 배우 중 가장 눈부심. 이미 적어도 이중성은 넘어섰다. 이중성님? 이중성님이 뭐냐면 지금 이수환으로 이제 개명해서 활동하시는데 너도 얼굴 보면 알 거야. 그 이제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 어, 최근에 작년인가에 가수로 이제 앨범도 내셨는데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3주 연속으로 저를 빗대면 처음에는 활동 중인 개그맨 중 가장 웃기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활동 중인 진행자 이미 최우군 넘어섰다. 아 이번에는 재현 배우 중간. 저는 물건도 팔고 재현 배우도 하고 네. 어 개그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는 거죠. 야 만능이다.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 네, 그러면서 미모 안 보셨잖아요. 네, 미모의 여성 패널들과의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호흡은 적어도 그에게 두 명 이상의 여성 형제가 있다는 데 코스형과 턱수염을 건다고 하셨는데 미쳐야 된다. 코스형과 턱수염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는 형제가 여성 형제 한 명 있습니다. 아 그쵸. 누님이 네. 있죠. 네. 어쨌든 반타작은 했네. 네. 그리고 가로치고 부럽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나랑 살아보니까. 아 그럼 2위 성녀. 성녀. 아 이분이 0.1점 단위로 쪼개신 주셔서 지난주에는 맞아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던데 이번에 0.01점 단위로 끊어주셨어요. 하마자가 9점이었는데 성녀가 8.99점. 네.
화장실 인간극장 편집 이번에 가장 빅잼이 아, 멘트에서 드러나는 따뜻한 인품. 아. 저는 그 인간극장 그 따라라라 하면서 물레인 소리 저는 성녀가 기깔 난다 진짜. 그 어떤 뭐랄까요 발전의 끝이 아직 멈추 보이지 않는다. 어, 계속 계속 진화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이 방송에서도 감히 말씀드릴 건데 저는 분명히 화장실 한번 갈 겁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코너야? 일부러 드시는 것 같아. 아니 일부러 아씨 이제 갈 때가 됐는데 한번 이러면서. 네, 그 한번 갈 아직은 신호가 안 오는데요. 아 3위 로라 8.98점. 아름다운 목소리의 시조 낭독에 의한 힐링. 진솔함과 청초한 매력이 잘 드러났다. 야. 근데 우리는 이 방송 없으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단체로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방송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주에 셋이 손붙잡고 아, 이런 걸 못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말하면서. 아, 4위 방송에 참여도 안 했지만 아키 6점 2회 언급됐다. 아, 그렇죠. 외모에 대한 네. 궁금증이 유발되며 시크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아키가 아, 조만간 한번 부를 예정입니다. 예, 또 얘는 뭐 부르면 나오니까. 아, 2회 리플 남겨주셨는데 아, 진아이아님 일부러 이슈를 만들면서님 빠꾼의 쌍년님 연필깎이 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많이들 네, 저희는 남겨주시고 소통을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고품격 소비 방송이자 고품격 커뮤니케이션 방송이죠. 저 근데 요새 보면서 저의 천사님이 안 보이세요. 로라 아, 로라 천사님이 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천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와서 글 남겨줘요. 얘 또 막 있어봐. 밀당인가요? 아 아니 안 보이시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울증약 복용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걱정도 좀 되고 예 그러네요. 예. 네 여기까지 지난 방송에 대한 방송 후기 및 평론 평가 평점 알아봤고요. 우리의 자존감 충전 시간. 네 아 네. 저는 이 방송을 한 회 쉬면은 잠시 슬럼프에 빠질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 굉장히 매일 확인합니다. 일단 출근길에 보통 팟빵 순위가 하루마다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순위는 오히려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맞아요. 근데 그냥 네. 계속 후기만 눌러보는 거야. 그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다 그런 것 같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 그럼 이거 굉장히 활력수야. 네. 그러면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주제를 미리 좀 알려드릴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슈퍼스타 K에서 이미 한번 다뤘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네. 핫한 주제죠. 네. 우리 미리 좀 예고를 드리자면 로라의 호갱이 졸라 될 뻔한 사연. 졸라 될 뻔했죠. 이 호갱아 결혼 코너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하나 들으시고 네. 본 코너로 돌아오기 앞서 오늘은 어떤 광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또 하나 저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 뭔가요? 굉장히 큰 소식이지. 너무 더웠거든. 근데 이번에 호갱이 안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알아보고. 그 나와 사는 집에 달았다는 거지. 그렇지. 부단히 알아보고 또 이게 설치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막 설치비가 되게 많이 드는 또 호갱 사연들이 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더 많이 알아봐서 호갱이 되지 않고. 저 예전에 한번 당했는데 네. 기본 설치비 포함가였는데 추가 설치비 없이 그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업돼 있어요. 저 이 업된 기분을 어떻게 광고로 표현할까요? 아 근데 갑자기 에어컨 얘기 나서 그런데 에어컨 그래가지고 이 설치하고 쓰고 있는 거? 어제부터 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2인원 에어컨을 달았어요. 스탠드 하나 벽걸이 하나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달았는데 달았어. 그리고 이사를 갔어. 떼다 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돈 없네 나오지. 떼는데 20만 원 받고 갔다 다시 다는데 스탠드가 20만 원, 벽걸이가 1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 들었어? 5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50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 일단 떼가지고 왔어. 놓고 올 수 없잖아. 일단 떼는 거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떼서 돈 드리고 그러고 왔어.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와 진짜 그 돈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 너무 억울해서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막 기술을 배워서 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아니 너무 심하다. 말이 되냐.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거 프린터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설치비로 다 먹고 사는 거라고. 이거를 한번 사면 사실 에어컨이
100만 원 이하가 없잖아요. 다 100만 원 이상 하는 것들이라서. 진짜 스탠드면 그렇지. 한번 사면 거의 진짜 고장 날 때까지 10년이고 쓰는 건데 막 신제품 나왔다고 원래 있던 에어컨 떼고 새 거 몇백만 원짜리 달고 이런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치비로 다 이렇게 충당해서 먹고 사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설치비에서 그 업체에서 떼가는 것도 엄청 비중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기술자에게 그게 아마 사설도 있을 거고요. 사설도 그래서 봤는데 사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설로 해서 달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걸 사성 정품에 그러니까 정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해당 가전회사 그 설치 기사들이 와서 확인했는데 우리 거 부품이랑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수리가 안 되는 그런 핸드폰이랑 비슷한 그치 애플 네. 네. 아이폰이랑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스탠드 에어컨 안 달고 그 벽걸이 조그만 에어컨 그거 달아갖고 그게 그나마 좀 쌌거든 설치비가 그거 하나 달아갖고 썼어요. 에어컨 스탠드 그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세워놓는 거 있잖아. 연결도 안 돼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예전에 어릴 때 학생 때. 이제 안방에는 이거 위에 벽걸이 에어컨을 벽걸이. 달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이사 간 뒤에 한참 동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달지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엄마가 돈 때문에 돈 아까워서 그래. 그랬구나. 그게 또 이전 설치비는 그 제가 알기로는 배관비는 무조건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구리관이 되게 비싸대요. 그 미터당 가격이 얼마 벌었다고.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또 다 좀 요새 다 알아보고 알루미늄관과 뭐 이렇게 동관 이렇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 들어갈 건 아니고 일단 새 제품을 사면은 벽걸이에 있어서는 기본 설치비 옵션이 이미 제품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배관 5m까지는 그냥 무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관 길이가 5m 안으로 어떻게든 되면은 추가 설치 비용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문제는 이제 실외기를 언제 다니 어떻게 다느냐인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놓을 만한 데가 있거나 뭐 옥상이 있거나 이런 실외기인데 실외기를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할 거면 앵글이라고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책 거는 예, 그걸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거 달면 일단 기본 10만 원입니다. 앵글이 비싸죠. 앵글 달면 존나 앵글이해. 앵글 비용 때문에 존나 앵글. 그거 앵글이 10만 원에 배관이 5m가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미터당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 2만 원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니 한 10m가 됐어. 배관이. 그럼 5m면 한 7만 원 얼마 하겠지? 8만 원에. 앵글 달았어. 그럼 한 10만 원 이러면 이제 또 기본 제공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5m가. 그런 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인터넷 가격 최저가를 검색해 보는데 기계가 너무 싼 거야 같은 건데 근데 거기 되게 신기한 게 써 있었어. 뭐라고? 단품 판매는 안 한다고. 뭔 말이야? 그러니까 기계만은 안 판다는 거야. 무조건 자기네 설치비. 그래서 이분은 이걸 설치비로 어느 정도 이제 상세하는 이거 관해서 나중에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설치 오신 분 명함 받고 전화번호 저장했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보실까요? 뭐 가능 뭐죠? 제가 여쭤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굉장히 친절하셨고 저는 추가 설치비가 1원도 들지 않아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15만 원 준비를 해놨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앵글 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돈이 안 드는 쪽으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 샀네. 네. 아까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신나는 기분은 어떤 광고로? 에어컨 샀으니까 에어컨 필터 청소해야 되니까 저기 한번 가요. 어디? 산소 세제. 오토팡. 그렇죠. 에어팡. 그렇죠. 우리가 들이마시는 에어에는 산소가 들어있죠. 아 그렇죠. 네. 오토팡. 그래서 오토팡. 산소 거품 세제. 얼마 전에 또 그게 나왔습니다. 후기에. 거품이 생각보다 안 나서 좀 화가 났다. 하지만 황변이라고 하죠. 자기 이게 색깔 있는 분홍색 셔츠인가 무슨 셔츠에 6개월 전부터 그 누렇게 변한 황변 자국이 황변이죠, 있었는데. 황변. 네.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대. 오토팡에 쓰고. 아 진짜? 그래서 원래는 되게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체험하고 나서 다시 생각이 달라졌다. 나 사야겠다. 나도 살래요. 황변 되게 많은데 내 거. 이상 물건 파는 애였고요. 솔깃해. 네. 에어컨의 시원함을 이 산소 세제 세탁의 시원함으로 산소 거품에 치환하면서 오뚝판 광고 듣고 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에 베팅하지. 그럼 나 산소 세제는 형광증백제로 표백력에 베팅하겠어. 다들 배포가 작으시구만. 나 오토팡은 올인원이다. 아니
세정력에 살균, 표백에도 뛰어난데 형광증백제도 쓰지 않은 친환경성까지? 우리가 졌다! 독창적 기술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싹쓸이할 다목적 세제 오투팡! 딴지마켓의 은하계 최저가로 적병에 민감한 아기용 의류까지 말끔히 씻어보시죠!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네, 아, 첫 코너 창조 경제 위원회죠. 네. 아, 요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제 사실 이슈가 지금 거의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죠. 메르스로 네. 단일화되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가뭄이나 사회 뉴스에는 생활 뉴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요새 제 개인적 관심사를 이슈로 한번 달아봤어요. 제가 그 야구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 메이저리그에 지금 진출해 있는 뭐 강정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지금 해외 야구에 진출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선수의 직구를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뭐야? 단어가 다 나왔어. 해외에서 직구를 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창조경제원의 해외 직구죠. 짱이죠. 짱이야, 짱이야. 아, 어거지다 참. 아, 사실 뭐 오프닝에서 말씀해드렸듯이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거 날리라고 한 거예요? 어. 야, 저도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훌륭하십니다. 야, 이거 진짜 엄마가 보고 있는데 몰래 돈 훔치다 걸린 그런 게. 그치. 엄마 저 이렇게 보고 지스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혼자 막 두리번거리면서 500원 그런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렇 걸렸다고 해서 이 성녀와 천사는 저를 혼내지 않기 때문에. 네, 해외 직구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뭐랄까요? 설명 및 브리핑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아나운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로라가. 네, 해외 직구는 네 직접 배송, 배송 네. 대행, 구매 대행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단어만 갖고 이 비전문가인 제가 유추해 보자면 저는 해외 직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정말? 네. 직접 배송은 뭐 직접 바로 이제 온라인 결제하면 오는 것 같고 배송 대행은 누군가 대신 보내준 것 같고 구매 대행은 내가 돈만 넣어주면 알아서 구매 그 해외 사이트에 신청까지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 배송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해외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결제하고 배송까지 해외로 다 받는 거예요. 요새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거 통해가지고. 그리고 배송 대행은 네. 만약에 아마존이라고 하면 미국 홈페이지니까 미국 쇼핑몰이니까 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곳으로 보내요. 배대지라고 하죠. 배대지라고 하죠. 배송 대행지. 네. 예, 예. 그 배대지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는 보통 거고. 2번은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번을 제일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2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해서 다 맡기는 거잖아. 예, 그렇죠. 요거는 수수료가 조금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으로 표현하면 로라가 프랑스를 가. 그 내가 얘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거지. 아, 퍼스널 쇼퍼. 예, 그렇지. 뭐 예. 프랑스에서 올 때 좀 사다 줘. 이게 온라인인 거죠. 거잖아. 예, 왜냐면 돈만 주면 구입의 과정과 그렇죠. 받는 과정까지 예, 다 대신해 주는 거니까. 거니까. 이거 저 친구랑 같이 사업하려고 했었는데 구매대행. 구매대행. 아, 저기 성녀가 유학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랑 저 한국에 있는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괜찮네. 네, 그래서 약간 명품 구두나 이런 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 아니야, 성녀 이미지 맞지 않아. 성녀는 우아하게. 물건은 내가 판다. 물건은 내가 판다. 성녀는 웃기만 해. 성녀는 코만 먹어. 그래. 그래서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뭐 아마존이나 아이허브처럼 직접 배송이 가는 곳이 있고 중소형 쇼핑몰처럼 자국 내 배송만 하는 곳도 있어서 그렇지. 예, 요거 이렇게 어떤 곳은 배송대행 어떤 곳은 구매대행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요 세 가지로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네, 구별되는 그렇죠. 게 직접 배송의 경우에는 보니까 장점이 네. 무료 배송이 된다면 가장 저렴하죠. 그럼 그렇죠. 내가 시키는 거니까 다양한 제품이나 브랜드 검색도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직접 배송이 되는 쇼핑몰이면 해외에 사실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아마존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다양한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단점,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렵죠.
국내 보험이 그렇죠. 적용되지 않고 게다가 물이 건너왔고 그러면, 그렇죠. 아니 이걸 만약에 세 개 와야었는데 두 개 와야 돼요. 그 다시 막 이거 어떻게 여기 쓰는 거야. 국제 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많으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 아 맞아요. 이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은 좀 그래도 아주 어려운 영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뭐냐면 상품 설명 같은 거 상세 정보는 또 어려워.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거 뭐 교환 뭐 반품 일부만 결제 취소 이런 거 어려워. 우리가 물론 토익 공부하면서 토익 공부에 노상 나오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물건 잘못 왔어요. 맞아. 아이쿠 죄송합니다 손님. 뭐 심설리 뭐 그 베스트리 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하지만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있어요. 내가 품을 많이 들이면 쌉니다. 아 그렇지. 비용이 맞아요, 저렴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 배송이야말로 내 품과 내 머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대신 싸게 가격이 내려가는 네. 네, 대행 수수료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피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큰 언어 사용 능력이 필요해진다. 영어 네. 실력이 부족한... 내가 막 장문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잘못 왔는지 직접 배송하는 이제 해외 사이트 중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뭐 아이허브나 뭐 이런 곳들은 네. 그쪽 사이트 자체적으로 한국어 설명을 추가를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번역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개판이겠구나. 구글... 너무 웃겨요. 뭔지 알겠다. 아, 요거는 저희 딴지일보 꾸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팁인데요. 네. 이 구글 번역 자체가 되게 그 DB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번역된 뭔가에 그 뭐라 그럴까 쌓여 있는 DB가 많아야 좀 더 이제 품질 좋은 번역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영어를 바로 이제 구글 번역으로 한국어로 하지 말고 영어를 일본어로 한번 번역한 다음에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시키면 되게 매끄럽게 된대. 그 영어를 그치. 바로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그치. 왜냐하면 그 N수, 번수가 훨씬 맞아. 많기 때문에 그 루트가 그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네. 일본어는 구조가 한글이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어순도 똑같고.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직접 배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배송대행. 네. 장점으로는 국내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상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 네. 보내주는 걸 대신하기 때문에. 네, 네.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검품 서비스로 직접 배송보다 교환이랑 반품이 쉬워요. 네. 네. 이거는 배대지에 있을 때 취소를 하면 그 국제 운송료를 내지 않고 그렇죠. 취소가 가능해요. 예, 네, 교환이랑 반품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한 번이니까 그 현지 국가에 뭔가 한번 텀을 두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배대지의 그 수수료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면 거의 배송대행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 단점으로는 제품 종류, 배대지, 배송대행 업체별로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달라서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예. 무엇을 말하느냐. 이 중간에 뭔가 하나 걸려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네. 그 단계가 복잡하거나 혹은 맡기는 일의 종류가 많을수록 호갱이 돼. 가격적 호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 배송대행 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요새 엄청 많다. 예, 저도 한 두 가지, 네. 세 가지, 두세 군데 가입을 해놓고 그 메일 서비스를 받아요. 수신 동의해서 광고 메일을 받으면 그 미국 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면 빅토리아 시크릿, 뭐 폴로 갭 이런 데서 프로모션 자기들이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걸 팔아야 사람들이 이걸 사줘야 배대지 자기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니까 그런 쇼 그 행사들을 왜냐면 또 해외 사이트니까 굳이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나치는데 그거를 되게 상세하게 한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써주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지금 행사하고 있다 미국 사이트에서 그래야 이제 그때 또 많이 그러면서 저기 배송비 해외 배송비에 뭐 한 2,000원 정도 할인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뽐뿌가 막 오죠. 그러니까 이거 막 그렇지 않아?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때 난리 나요. 이때 네. 난리 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 뭐 박싱데이라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네, 네. 막 그 하여튼 엄청 싸지는 그 기간에는 난리가 나겠군요. 아 배송대행은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 물건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현지하면 박아놓고 물건 확인한 다음에 그냥 대신 보내만 주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그렇죠. 요새 이게 난립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해외 직구가 왜냐면 안 하던 사람도 많으니까. 하게 되는 사람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그러고 보면 참 뉴스에서 그런 거 다뤄주는 게 역으로 보면 그걸 더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해외 직구를 너도나도 하게 돼서
배송대행 업체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면 온갖 장사미사들이 뭐 양질의 업체도 달려들겠지만 약간 좀 이제 호갱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도 달려들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비자들의 몫은 가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석을 가려내는 소비자들. 제가 이 방송 해야죠. 준비하면서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도 배대지나 배송대행지 이런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 진짜 여러 일거들은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알려는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배송대행지 업체 소개야. 그러니까 물론 아주 순수한 마음에 아 저는 이걸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홍보로 하는 사람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 엄청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잘 알아보고 배송대행지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배송대행을 주로 업체. 이용하시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이죠. 아예 대신 다 사주고 뭐 하는 거. 장점은 복잡한 해외직구로 비교적 졸라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돈 주고 다 대신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결제, 주문, 뭐 그렇죠. 받는 거. 예. 다. 하지만 단점은 수수료가 당연히 가장 비싸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반품 수수료와 조건도 업체별로 다 다르다는 거. 반품 수수료가 과다한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게 있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이 있거나 많이 이용 안 하는 분들은 그치 이게 좋은 거죠. 나는 사실 뭐 헤이즈크로 그렇게 뭐 일상적으로 하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뭐 저기 속옷이나 뭐 향수나 뭐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물건들을 헤이즈크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집에 한번 뭐 46인치 FHD TV 하나 들여놓고 싶은데 아니 이런 젠장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저기가 더 싸? 그렇지. 해가지고 살 때. 근데 나는 아 어차피 헤이즈크로 계속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만 사보려고 하는 건데라고 하는 경우는 구매 대행을 이용해 볼만 하죠. 수수료 좀 더 주고. 유명한 사이트가 위즈위드죠. 그게 구매 대행이에요. 거기 보면 다 해외 배송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 구매 대행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인데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 사이트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구하든 그렇게 해외에서 거구나, 사서 거기도. 보내주는 거니까.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배송 배송된 구매 대행 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저기죠 수수료가 이 순서대로 커지죠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직접 배송은 수수료가 없는 거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직접 배송은 에어 아시아 느낌이고 구매 대행은 대한항공 느낌이고 네, 그렇지 저희 이제 예전에 그 비행기 예전, 티켓 방송 네, 비행기 티켓 참조해 보시면 네.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휴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 네, 7월 셋째 주에 부럽다 네. 가는구나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가나요 오키나와로 갈 예정이죠 이번에도 싸게 구하려고 나름 노력을 해서 사실 그 7월 20일 20 며칠 경에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헐값에 가긴 힘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최성수기 아닌가요 그렇지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싸게 왕복 한 왕복 항공권 한 23만 원. 아 그래도 좀 설레네요. 어떤 고객을 아 그렇지. 잘 봐요. 그렇지. 홀짝이 해외로 나간다는 건 게다가 이번에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발로 자유도를 갖고 나간다는 건 거대한 호갱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씨발 내가 왜 이걸 아쉬워야 되지? 근데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줄긴 했는 게. 정신 좀 꽉 잡고 다녀. 이번에 남자 넷이 가요. 남자 넷이요? 왜냐면 그런 짓 좀 하지 마. 아니. 저희가 뭐 이렇게 원래 싫어? 아니야. 싫어 가네. 말도 안 돼. 대학교 때부터 전국 여행도 다니고 이랬던 사이들인데. 네.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제는 같이 여행 가기가 힘들잖아요. 다 여자친구도 있고 와이프도 이제 곧 생길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네. 근데 이번에는 각자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꼬시러. 마지막으로 함. 아니야. 함하자. 그러지 마. 분탕질 함하자로. 공교롭게도 이제 여자친구분들이 다 각자 뭐 가족여행을 따로 가게 됐거나 막 이래가지고. 넷이 갔는데 내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호갱될 가능성이 적다는 건데. 네. 이 넷 중에 한 명이 엄청 알아봐서 다 짰어. 막 그래서 유명한 저기 저렴한데 괜찮은 막 이렇게 숙소 같은 것도 잡아놓고 해서 아마 그 그리고 뭐지? 저기 이제 렌트카 같은 것도 알아보고 이제 그런 걸로 호갱되는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내 지갑에서 내가 돈을 따로 쓰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호갱 하나 만들어 오면 되잖아 그럼 되겠니? 내가 뭐 한 만 원짜리 어디서 15만 원에 한 번에 야 됐냐?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요. 홀짝 기자님은 그때쯤이면 한 20회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쌓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 호갱질. 설마. 하지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런 반전 속에서 나는 호갱질이 더 빛나게 마련이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왕 하고 올 거면 크게, 제대로 크게 항상 하고 오시길 바라고 있겠어요. 지금 너희들의 네. 기대를 충족시켜줄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아예 당하지 말던지 당할 거면 크게 빵 방송에 언급될 정도로. 그렇지. 야 그거 그 정도 되려면 이런 거여야 돼. 내가 뭐 면세점에서 뭐 누구 선물 주려고 40만 원짜리 백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짝퉁이었거나 막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알았어 기대해. 자. 이 타이밍에서 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슈퍼의 스타 K 다시 2회에서 계속됩니다. Coming soon.